오늘은 다이소하고 롯데마트 갑니다.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야, 선선합니다. 날씨가 오늘은. 박주희. 헬스장 영업 안 하나? 아, 이래 조용하노. 여기는 페인트 안 치는 건데, 200킬 동안. 다이소 가고. 머리도 좀 깎아야 될것 같고. 찡기가 있나? 아니고. 찡기가 없나? 다이소에 찡기 있어요, 찡기. 찡기가 어디 갔지? 찡기 없는데. 뭐 이런 걸 샀노? 스테인스 빨대하고, 리어폼하고. 덤비네 이 집도 진짜. 약국 가자, 약국. 콧물만 하면 됩니다, 콧물. 야, 여기 거봉이 16,000원이네. 이 컨베리네. 컨베리 12,000원이네. 이 보도네. 아. 시장이 좀 싸게 사네. 요새 사이머스키, 이거. 마더소가 안 팔릴걸. 수박이 18,000원이네. 아. 바나나가 3,000원 정도 하네. 계란 싸네. 많이 썼네.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많이 썼지. 떡갈비. 이런 빵 파네. 독발이. 이거. 원 플러스 원이네. 맛다를 없는 거밖에 안 돼. 저 끝에 26일이 있는데 뭐. 여기서 옆에 음식점 많이 있어. 세제를 사야 된다, 세제. 여기 세제 있네. 뭐 사지? 이거 너무 큰데. 여기 딱이네. 강력 세제, 11,000원. 이거 사야 되겠는데. 비싸네. 저거를 바로 하는 거, 할 만한 거 없나? 종류가 많이 있네. 찐기 어딨지? 찐기 어딨지? 요거 딱인데, 찐긴데. 7만원. 4만원. 이 조그만 건데, 65,000원. 이것도 53,000원이에요. 까자는 좀 더 샀네. 이거는 롯데마트에서 산 거고, 이거는 식자재에서 샀는데, 가격은 똑같은데, 크기 차이가 납니다. 아, 롯데마트 못 이용하겠네. 해물라면입니다. 아이고, 오징어 아이고.
맛있어 보이겠네. 다 됐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뭐지 자꾸 이거 하고. 야 맛있겠네요. 자 먹방입니다. 먹방. 자. 무슨 먹방? 아. 토요일은 분식입니다. 라면. 야. 네. 건강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콜라 뭐 이런 거 먹는 거 지금 멸치, 토마토, 오이, 포도. 젓갈을 좋아하네요 와이프가. 그다음에 이렇게 김치, 우유. 치과에 다음 주 금요일에 가는데. 아이고 아무튼 충치치료 오래 걸리네요. 맛있네 역시 김치에 젓갈 밥도 있고. 라면 몇 점이고요? 7점. 아 맛있어요. 무슨 라면이죠? 진라면. 진라면 무슨 맛? 라면에는 오징어를 듬뿍듬뿍 청양고추도 약간 썰어 넣고. 아. 라면에는 호박을 좀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고소하게. 식사 후 설거지. 정리는 같이 하고. 오늘은 수박을 먹어야겠네. 수박. 수박을 꺼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박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아, 수박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수박. 수박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뭐지? 자, 수박 썰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먹을까요? 오늘은 끝. 수박 먹방이 되겠습니다. 수박 하나, 수박 하나 먹고. No. 아, 수박이 맛있네요. 일단은 수박을 먹고 한국어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화창하네요. 아, 팔룡산 정상도 조용하고. 밖은 조금 더워요.